문과생 절반, 그냥 일반 공대 출신 절반이래요. 특이하죠?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이 뽑는다라는 뜻이에요, 그건.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 별 쓸모가 없거든. 어차피 현장 들어서 다시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서 뭘 전공했든 어차피 점수 맞춰서 지원한 거 다 알아요. 다 아는데 뭐 자기들도 그렇게 했고,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전공했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친구의 진짜 기계를 좋아하는지, 같은 비슷한 그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퓨즈라는 게 또 있어요. 들어봤나요? 전류가 여기를 통과했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데, 여기에서 설정한 값 이상으로 열이 발생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탁 락이 풀려서 떨어지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. 얘도 그래요. 이 퓨즈도 그래. 모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한다.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. 이게 허용 한계를 넘어서면 화재가 되는 거고, 그렇죠? 그래서 그 허용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얘가 열이 발생을 하면 얘가 녹아. 녹아서 딱 끊어져 버려요. 그럼 얘도 회로 차단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죠. 근데 어디는 이걸 쓰고 이런 형태, 뭐 이런 서킷 브레이커 이런 걸 쓰고 어디는 이런 걸 쓸까, 이걸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. 1암페어 미만을 얘로 제어할 수는 없어요. 열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.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야.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자동차 용품 블랙박스, 아무튼 220볼트, 아 선풍기 이런 거, 그런 전기 용품들, 그런 거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뭐 과거가 걸렸으면 이게 작동하기 전에 이미 뭐 그 작동을 멈춰버리게 이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걸 교체해볼 일이 흔치는 않죠. 그래서 본 사람이 별로 없어. 하지만 항공기 쪽이나 기계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. 아, 퓨즈라는 게 있구나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쓸 때도 있고 서킷 브레이커를 쓸 때도 있구나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, 얘는 그래서 기호가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장치, 뭐 아까 얘기했던 정수기 같은 거, 그런 게 전원을 넣는데 작동을 안 해. 그럼 이게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. 근데 그것도 요즘 다 렌탈을 하기 때문에 본인 직접 교체해 볼 일이 없어요. 그런 거 바로 전화해 버리잖아 또. 그래서 조금 나는 아쉬워요, 그런 게. 직접 본인이 좀 공부해 보고 재밌게 수리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은데,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전화만 주세요, 제가 다 해드릴게요, 이렇게 가버리니까 점점 소비자들은 모르게 된다는 거지. 혹시 오늘 한 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.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피래층을 만들어 놓은 거죠. 네.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한 거는 자동차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금속이 내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자동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머리 위에 번개가 쳤다 그러면 이 차체를 뚫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차체가 금속이니까 차체를 타고 이렇게 흘러서 땅으로 가요. 그래서 이 차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 속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건 비행기도 똑같아요. 비행기도 동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. 항공기 같이 굉장히 그 큰 덩치가 큰 금속체나 고속으로 공기중을 통과해야 하는 이런 이제 기체에서는 많은 양의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, 이 정전기가 쌓였다 한 번에 폭 이제 어딘가에 방출되게 되면 번개처럼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. 그래서 정전기로 화재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, 그러니까 기계 장치, 기계 나중에 이제 그것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. 기계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높은 전류에서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전기 누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위한 누전 방지 장치, 그러니까 과전류와 누전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고 정전기도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정전기가 발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, 그 정전기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을 하면 정전기로 인해서 진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, 혹시 운전해요? 셀프 주유를 할 때 주유기에 보면 동그랗게 정전기 방지 패드라고 동그란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갖다 대서 내 몸에 있는 정전기를 없앤 다음에 주유하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주유를 할 때 이 기름이 인화성 물질이잖아. 그렇죠? 내 손에 있는 정전기가 이 주유기를 통해서 차랑 연결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되어서
화재가 이어지기도 해요.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절차가 있고, 이건 비행기에서도 비행기를 접촉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접속하게 되어 있어요. 또 지금 이제 학생이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회로를 설계하거나 회로 내지는 그 하드웨어를 만질 때, 특히 전자 부품 같은 거 만질 때 이런 이 부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새 부품인데, 새 회로 기판 새 건데 내가 만져갖고 이 회로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정전기 방지 패드와 이 패드랑 연결한 내 스트랩, 내 몸과 이 패드를 연결한 전기죠 스트랩이 있어요. 이 스트랩을 연결한 상태에서 만져야 돼요. 이런 절차들도 있어요. 이제 뭐 학교에서 이런 건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산업 현장에서야 뭐 낙하물 그랬고 뭐 보호장구 이런 걸 하지만 당연히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건 첫 번째죠. 두 번째, 내가 만지고 있는 물건을 보호해야 되잖아, 또. 그렇죠? 그래서 컴퓨터 용품들이나 컴퓨터 부품들을 어떤 배송받을 때 보면 정전기 방지용 비닐팩 안에 들어서 나와요. 일반 비닐이 아니야, 그런 거. 그게 안 그러면 이 그 컴퓨터 용품, 그 걔도 정전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전기용품이 아니라 전자제품으로 넘어가면 정전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.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. 그 기계장치 안에 회로 차단기는 물리적으로 얘를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런 게 비슷한 게 트립 회로라는 게 있어요. 트립 회로요? 들어본 적 있어요? 걔는 물리적인 이런 장치가 아니라 그 기계 안에 회로 설계할 때 들어가는 일종의 회로 보호 장치인데,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예요.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몰라. 트리페러라는 게 있는데,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페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근데 한국이 안에서는 있고,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용어나 그런 개념들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. 네.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기술자랑 대화를 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용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게 내 지론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과제를 내는 건데, 트리페러가 뭔지 좀 찾아보고 그에 대한 설명 알아보고 관련된 자료 이런 것 좀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과제물을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. 네. 이해됐죠? TRIP, TRIP. 트립? 트립. 트립 서킷이라고 해요. 트립 서킷. 근데 트립이 뭐야? 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여행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트립의 단어의 뜻은 원래 여행이 아니에요. 이런 뜻인데 이게 여행이,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립을 하면 그건 여행이니까 여행이라고 해석이 될 뿐이지 트립이라는 말이 여행은 아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트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도 좀 찾아보고, 아 이게 이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라는 걸 찾아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.